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4회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이침 예배로 이침식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왔기는 이 이침식 순서를 통해서 33회기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섬긴 우리 이사회의 장로님들, 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협력했던 모든 교회분들과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으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33회기 모든 섬겼던 분들을, 교회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뉴저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또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이제 시작하는 34회기 임실행위원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또 후원하고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우리 이사회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협의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사회와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협의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해서 자기가 죽고 섬기고 사랑으로 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의 협의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교회들이,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협의회를 맡아서 충성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아니하도록,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다고 주저앉는 교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드니 다 같이 힘든 것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 협의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솔선수범하는 임원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교회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들이 다 하나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34회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임식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저 모여서 회의로 끝나는 기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전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회기 동안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